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연히 발생한 어떤 세포가 오랜 시간이 되어서 사람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의 몸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지금은 비가 멈췄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부슬부슬 비가 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눈썹이 없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산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빗물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군가 눈썹을 디자인하여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신 분들은 우산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마디에 주름이 있으시죠? 혹시 아 목사님 제 손가락 마디에는 주름이 없는데요? 그런 분 계셔요? 다 여러분 주름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 먹어서 생긴 주름이 아니라 갓난 아기도 이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이 없으면 여러분 손가락이 안 구부러집니다.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못해요.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 마디에 주름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눈썹도 디자인하여 만들었고 손가락도 구부릴 수 있도록 그 마디에 주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하여 만들었고 마이크는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해서 잘 들리게 하려는 목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사람 역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행복한 교제, 사랑의 관계가 사람 편에 의하여 깨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은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그들이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욕심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행복한 삶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행실이 죄로 오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품은 뜻이 생각으로 가고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거짓말을 배워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자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죄의 사슬을 죄인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솔직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걸렸거나 걸리지 않았거나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미래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우리의 미래는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동산을 그룹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 없으면 돼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든 동산이었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없어도 됩니다. 없는 게 오히려 에너지 세이빙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없애지 않고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돌아올 길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죄 지어 떠난 사람들이 그 죄 용서받아서 다시 주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 탕자의 방을 없애지 않은 것처럼 에덴 동산을 주님이 그렇게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할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고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값을 대신 자기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난지를,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많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좋은 인격적 자질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친구도 있지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도 있기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 목사님, 저는 나쁜 남자 만날 거예요. 전 나쁜 여자 만날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여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나셨으면 그분이 좋은 남자인 줄 믿으셔요. 아멘. 그분이 좋은 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인생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려고 여러분 모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으로 배웠습니다. 인류의 성인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주님이 배려하시는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당시에는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는 등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것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격이 훌륭하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회적 영향력이 있든 영향력이 없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다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고 박사학위가 수두룩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막 뉴스에 막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른 말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천국 못 가고 심판받아 어디 가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는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알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믿기지 않는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 말씀이 참이라면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가짜라면 우리 완전히 해된 거예요. 사기꾼한테 완전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스승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어떤 이가 사기치려고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여러분, 누군가 목숨을 걸 때는 그 목숨 거는 일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발도 닦아주시는, 정말 아내 발도 잘 안 닦아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길에 들어서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으면 겉옷을 벗고 발가벗은 채 도망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로 만났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도, 톱으로 목이 베어져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시편 8편의 찬송을 듣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비해서는 요만큼도 안 되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을,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딱했던 제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따뜻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인품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위기의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죄 많은 인간들을 버리신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낫느니라. A friend, 여기서 어는 한 사람 말하지 않고 대표하는 겁니다. A friend loves at all time. 항상 친구는 사랑을 한다. And a brother, 형제는 is born, 태어났다. For adversity, 위급한 때를 위하여, 위기의 때를 위하여, 불행의 때를 위하여 형제가 있다. 이 구절을 연구한 학자들을 보니까, 이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이 친구와 형제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고 친구와 형제를 별개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전자처럼 친구와 형제가 동일시 된다면 여러분 친구란 항상 사랑으로 그 관계를 지속하고 형제처럼 도움을 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항상 사랑으로 맺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형제처럼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는 거죠. 또 친구와 형제를 별개로 본다면 친구는 사랑을 나눈 대상으로 형제는 혈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급한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친구라면 사랑을 마땅히 베풀어야 되고 형제라면 위험할 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형제를 별개로 보든 아니면 같이 보든 좋은 친구, 좋은 형제는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좋은 친구, 진짜 친구. 위험할 때 도와주는 참 형제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친구야, 다른 사람들이 널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 그런 진짜 친구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동생아, 걱정하지 마. 형이 책임져 줄게. 그런 형이 있는 동생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친구,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참 친구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 잘 될 때에는 친구가 많아 보여도 정작 위기의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많던 친구들이 잘 안 보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진실한 우정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관계 훈련이라는 책을 보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도 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내 승리를 함께 기뻐해주고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람, 끝까지 우정을 지키겠다 약속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진짜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베스트 프렌드, 진짜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시다면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내게 사랑을 주는 친구라 하더라도, 위험할 때 도와주는 형제라 하더라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는 있지만 진짜 내 문제는 해결 못해줍니다.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나 그들이나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친구,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째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예수님께 친구합시다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친구하자 할 수 있지. 종이 주인 보고 친구합시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신하야 친구하자 할 수 있지. 신하가 왕한테 왕아 친구하자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친구합시다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친구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친구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잠언 17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느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그 사랑의 줄이 끊어져 있고 위험한 세상에서 어디에도 기댈 데 없이 방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끊어진 사랑을 잊기 위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이 시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위험할 때 도와주시는 진실한 친구 되시는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혹 이미 예수님과 진실한 우정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그 우정이 더욱 깊어지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풍성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제자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형제가 한 자매한테 반한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직접 전달해주기는 부끄러워서 매일매일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자매님이 드디어 결혼하게 됐는데 그 형제의 편지를 배달해준 배달원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봐야 우정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구가 되셨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불렀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아파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날에 교회 갈 때 용민아! 교회 가자! 그러면 막 그 용민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3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용민아, 이거 보면 연락해라. 네? 여러분, 오랫동안 안 보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우정관계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찾으시면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우정을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88장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메시지와 너무 맞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 길이길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물불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창검도 겁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높은 산성 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떡은 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향기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둠 컴컴한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위험한 세상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손 꼭 잡고 여러분 행복한 천국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